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인물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스승님은 왜 질문이 좋다고 그러고 질문하면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대답이 없네. 네. 여러분, 첫째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 자신이 늘 성장하고 발전해서 자신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기쁩니다. 자신이 성장, 발전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저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제한테는 너무 좋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질문을 함께 들으면서 만약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좋아진다면 크나큰 공덕이 되죠. 그분이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면 너무나 대단하죠. 왜? 그분이 실천할 때마다 세계적인 인물이 질문해 준 덕분에 실천을 하니까 이분이 실천할 때마다 세계적인 인물한테 배당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깨어서 계속 실천하게 되면 무량한 공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면 참으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너무 도움이 될뿐 아니라 자신이 샘 알잖아요. 물을 퍼내는 거. 근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질문한 분에게 공덕이 돌아간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질문한 내용을 한 번도 못 깨달았다면, 아, 오늘 질문해서 나는 뭐, 내한테 돌아올 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질문을 듣고, 이분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깨어서 사용한다면, 그다 공덕이 질문한 분에게 돌아가니까. 질문이야말로 최고의 복 짓고 덕 쌓는 무기다. 그리고 자기가 성장 발전하는데도 최고의 무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상대방과 소통하고 관계를 잘하는데 질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기분이 어때요?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니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상대방 네, 할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탁 이렇게 항상 질문을 통해서 아, 우리 세계적인 인물 청소 좀 하면 어떨까요? 청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제가 해줄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소통과 관계를 원만하게 할뿐 아니라 해결을 잘하고 성취까지 잘하게 하는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요. 그리고 특히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마음을 차츰차츰 깊이 깊이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면 답변할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상대방 마음을 간파하는데도 질문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특히 우리는 전지전능한 영에게 질문해서 즉각즉각 답을 받아서 실천에 옮긴다면 전지전능한 능력, 무한 능력을 자기가 마음껏 발휘하고 사용하는데도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질문에 오는 대단한 점을 우리 세계적인 인물 덕분에 알게 됐죠? 이 모두가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